우리 도원 가족 여러분, 우리 도원 가족 여러분은 지금까지 참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도 하고 또 많은 추억도 있고 또 때로는 많은 아픔도 있었고 많은 괴로움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변화 속에서 인생이 흘러갑니다. 누구나 추나 추동이 흐르듯이, 그런 계절의 변화가 흐르듯이, 우리 인생도 그 계절처럼 때로는 태풍, 때로는 비 오는 날, 때로는 파도치는 날, 또 때로는 햇살 좋은 날, 봄꽃이 피는 날, 가을 바람이 부는 날, 폭풍우가 치는 날, 이런 날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늘 그런 흐름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굴하지 않고 그 계절의 흐름을 잘 타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은 주어진 만큼 때로는 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인생을 창조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변화 속에서 노력하면서 인생을 창조해 왔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창조한 분들은 좀더 행복을 많이 느끼고 좀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발전된 인생을 살고, 열심히는 살았는데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하고 내 욕심의 잣대로만 앞뒤 재지 않고 사는 분들은 생고생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실속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열심히도 살아야 되지만 무지하거나 너무 무식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열심히만 살고 무지하고 무식하면 쎄빠지게 고생을 하는데 결과가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결과가 안 좋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한마디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아픔을 겪게 된다. 근데 우리가 지혜롭게 완급조절도 할줄 알고 때로는 서두를 때는 서두르고 물러설 때는 물러서고 이 완급조절을 하면서 내가 강약을 조절하면서 지혜롭게 내 인생을 운영하면 좀더 쉬워지고 넘어지는 일도 없고 아픔도 덜하고 그게 바로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바르게 노력하게 되면 훨씬 인생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성과도 더 크게 나타나고 설령 성과가 작더라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의 잣대로만 무조건적으로 욕심의 잣대로만 열심히 살려고 하면 고생은 많이 하면서도 악수를 두는 일이 생기고 그 악수는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로 지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인생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도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좀더 한뜸이라도 바른 인생을 살수 있고, 좀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수 있고, 좀더 현명한 인생을 살수 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촌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원이었어요. 여자분인데,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원인데, 지금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온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미래 진로에 대해서 물으러 왔는데, 이분이 이 기라성 같은 박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같이 연구도 하고 일을 하는데 자기가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탓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자기의 문제인데 자기의 문제로 돌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자꾸 자기는 치이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갈등 속에 빠져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자기가 외국에 다시 유학을 갔다 와서 일을 하면 어떨까? 아니면 다른 연구원 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아니면 이 학교에 그냥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 때문에 왔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은 이곳에 있어도 열등감, 갈등, 불만이 있고 유학을 다시 가더라도 그런 열등감이 또 있고 다른 데로 옮겨가더라도 그런 열등감이 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의 문제라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원 가족이라면 한마디 금방 깨우쳤을 겁니다. 제 말이 맞다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 아집과 욕심과 고집 때문에 제 말을 쉽게 못 받아들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치를 하나하나 풀어주고 설명했는데도 그냥 자기 욕심의 잣대에 안 맞으니까 안 받아들이거나 못 받아들이거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도원 법문 많이 들은 분은 한마디만 해도 알 수 있는 답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몇 번씩 설명하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못 받아들이더란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껴 있겠습니까? 박사학위 하나를 받든 열 개를 받든 부질없다. 지혜가 열리지 않고 생각이 열리지 않으면 박사학위를 다섯 개를 받든 한 개를 받든 별 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박사학위 안 받았어도 그 교수님, 그 박사님보다 훨씬 지혜가 열려 있고 훨씬 마음 공부가 돼 있고 훨씬 분별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박사학위 받은들 뭐 하겠습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묶여 있고 주변을 살필 줄도 모르고 남탓만 하고 산다면 그 박사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 생계 유지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자기 명예욕에 빠져서 동물처럼 사는 인생에 불과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학식은 갖추었지만 자기 분야의 전문가는 되었지만 앞뒤 재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동물적 인생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 박사님이 부럽습니까?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그 박사학위 받은 그 박사님, 교수님보다 우리 여기 계신 그 대학 졸업하신 분, 또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분도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도원 가족이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바로 그 차이는 무엇이냐? 마음 공부가 되고 안 된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마음 공부가 되어 있고 지금도 마음 공부하는 과정에 있고 그 마음 공부 속에서 생각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박사님보다 훨씬 지혜롭고 현명하고 더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문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환경을 운영을 지혜롭게 잘하면 그 속에서 행복도 있고 보람도 있고 감사함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명예나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내 공부가 안 돼 있고 운영 방법을 못 찾으면 늘 불행하고 늘 열등감이 있고 늘 괴롭고 늘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바로 그 박사님이 우울증까지 있어요, 현재. 네.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은 마음 공부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능력 발현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인생을 열어가는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행복감을 찾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는 늘 주변 환경에 비교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하면서 컴플렉스를 느끼고 여러분은 소중한 우주예요. 소중한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주인공들이다. 유일무이한 주인공들이다.
여기 있는 내 개체 하나가 바로 대우주하고 맞닿아 있으며 하나로 움직이고 있으며 바로 우리 인간은 소우주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바로 소우주다. 여러분은 귀한 별들이며 귀한 우주이며 귀한 존재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늘 남하고 비교하면서 불행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낀다. 옆에 친구가 옷을 예쁜 거 입었으면 그거 가지고도 비교하면서 열등감. 옆에 집 학생이 서울대 갔다는 이유로 또 막 열등감. 또 옆에 사람이 어디에 취직했다는 거 들으면서 열등감. 나보다 빨리 승진했다는 거 들으면서 열등감. 또 어떤 사람 돈 좀 벌었다고 하니까 또 열등감. 주식에서 돈 좀 벌었다고 하니까 또 열등감.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 자기의, 봐봐요, 자기의 귀한 존재라는 걸 망각하고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망각한 채로 남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행복감이 도태되고 자괴감이 자꾸 찾아오고 그리고 이 자아가는 마음이 생기면서 어때요?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건 남하고 비교해서 불행을 느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분복도 알고 자신의 모습도 정확하게 알고 자기 능력도 정확하게 알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내 능력을 멋지게 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기 분복에 맞게 멋지게 인생을 살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공부하는 것이지 분복에 안 맞는 짓을 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고난 분복에 맞추어서 최대한 지혜롭고 빛나게 멋있게 살려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들하고 살면서 비교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저도 가끔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비교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저도 비교감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비교감은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차릴 줄 알아야 된다. 내 마음속에 비교감이 들어오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아무리 이름 법문해줘도 앞으로 평생 비교하면서 살 겁니다. 이 비교 본능이라는 게 누구나 있고 평생 나타나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비교하지 말라 해도 비교가 됩니다. 단, 알아차리고 거기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상대 때문에 내가 박탈감, 불행을 느끼지 마라. 나는 귀한 존재이며 내 인생을 사는 것이지 상대 인생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 때문에 불행을 느끼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걸 알아차리고 내 인생을 열어가면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살아나게 되며 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데 남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이 사람은 늘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행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더라도 그거에 빠지지 마라. 오직 내가 귀한 존재이며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을 바르게 살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바르게 사는 노력을 할 때 내 인생이 빛나질 수 있지 남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면 절대 빛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열등감, 우울감, 그리고 자괴감 이런 게 찾아오면서 자신을 더 피폐시킵니다. 우리 도원가족은 이런 이치를 알고 바르게 마음 공부하고 바르게 자신을 갖추어서 자신 능력에 맞게 빛나는 인생을 열어가란 뜻입니다.